중요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블박차는 신호대기하고 있습니다. 2차로입니다. 요 옆에 차 한 대 있어요. 나 2차로예요. 3차로 차 있고요. 자,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자, 앞에 보행자도 건너고요. 신호 바뀌었네요. 신호 바뀌어서 출발합니다. 이런! 와, 뭐야? 아니, 다시 한 번. 뭐라 그러시나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자, 쭉 가시다가요. 음악 소리 좀 듣다가 이제 바뀌었죠? 네, 이제. 아이씨, 새끼, 진짜. 예, 이런 미친 새끼야. 예. 아니, 여기서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옆으로 건너온 것도 아니고요. 이 횡단보도 끝지점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왔어요. 그림 그려주셨는데요. 여기, 내가 여기 있었어요. 뒤에 차 한 대 있었고요.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다행히 이 차가 빵 해줬대요. 옆 차가. 옆 차가 빵 해줘서 그래서 브레이크 잡았대요. 풀박전은 안 보이죠. 뒤에서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는 거. 근데 빵 해서 툭 쳤더니 저 애도 팍 피해서 진짜 깻잎 한 다섯 장 차이 났어요. 다시. 여러분들은 피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어요. 신호 바뀌었어요. 바로 가지도 않아요. 하나, 둘, 셋. 3초율을 갖고 가는데 이렇게 초등학생이 싱싱카. 전동킥보드는 아니고 발로 지치면서 밀면서 가는 싱싱카를 타고 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투표해보겠습니다.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한 분 계시네요. 2%. 98%는 싱싱카, 100% 잘못이다. 횡단보도에서 온 게 아니고요. 뒤에서 왔어요, 뒤에서. 이 뒤에서 이렇게 오는 거. 저걸 어떻게 피하죠? 횡단보도는 좌, 우, 앞. 3초에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는 100대 0이 옳겠다는 의견이에요. 옆에서 온 게 아니고 신호가 바뀐 다음에 저렇게 뒤에서 뒤쪽에서 오는 거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다만 무혐의 무죄 받기까지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이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아니나 똑같이 출발해요.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 바뀌었네. 좌우 출발. 만약에 사고 났고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면은 민식이법 위반. 기본적으로 벌금 500만원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과실비율은 100대 0이 옳겠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차가 한 대 있었잖아요. 그럼 내 옆에 차가 지나간 다음에 가시지. 여기서 내 옆에 1차로 차 있었어요? 네. 다시 여기서 항상 옆에 차보다 먼저 가지 마세요. 옆에 차보다 조금 뒤로 가세요. 조금 뒤에. 여기. 10cm라도 뒤에. 그리고 옆에 차가 간 다음에 같이 가세요. 같이.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건에 있어서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 이거는 블박차에 잘못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항상 옆에 차가 딱 해서 앞에 차들이 갈 때, 그때 천천히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 지난다부터는 쭉 가도 돼요. 항상 2등 또는 3등.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최고입니다. Thank you.